평소엔 뚜렷하게 보이던 무등산이 흐릿하게 관측됩니다. 광주 전남 전역에 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지면서 광주의 미세먼지 농도는 한때 매우 나쁨 수준인 159 마이크로미터까지 치솟았습니다. 거리 곳곳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외출에 나선 시민들을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아침에 머리가 좀 아파서 미세먼지 지수를 확인해 보니까 날씨는 맑은데 미세먼지 지수가 높다고 해가지고 마스크를 착용하고 나오게 됐습니다. 오염된 중국 북동 지역 대기가 바람을 타고 우리 지역으로 이동하며 미세먼지도 같이 옮겨왔습니다. 최근 미세먼지 속 유해 화학 물질들이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들이 연달아 발표되며 시민들의 건강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폐까지 깊숙이 침투해서 기관지성 질환하고 그리고 심혈관계 질환 그리고 요새 최근 연구에 의하면은 뇌경색까지도 영향을 준다는 얘기가 있죠. 특히 올겨울 기온이 평년보다 4도가량 높을 것으로 보여 겨울 내내 중국 미세먼지의 잦은 습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KBC 신민지입니다.